여기 오대산 자락에 법정스님 3대 제자가 될 뻔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. 예, 잘하면 3대 제자가 될 뻔 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집을 아주 고풍스럽게 예전에 이제 여기 있던 유치비 조금 밑에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헐고 이렇게 지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 집을 직접 지었어요. 손수. 여기 집도 뭐 이렇게 목수 자격증이 없어도요 집을 이렇게 짓는 분이 있더라고요. 그 재주가 많은 분이 있습니다. 예. 법정스님 3대 제자가 될 뻔하다가 안 된 분이 지금 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돌멩이 좀 봐요, 돌멩이. 여기가 오대산 자락입니다. 지금 자 건너 보이는 저기가 오대산 비로봉 거기 조금 아래가 됩니다. 비로봉 조금 아래. 예. 이게 집을요 손수 이렇게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보통 일이. 나무도 여기 직접 손으로 이렇게 손질을 전부 다 해갖고 이렇게 지어요. 그러니까 목수 거의 목수지.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. 저기 보이는 저기가 오대산입니다. 오대산. 제가 그 전에 여기 와서 촬영을 한번 했었거든요. 그래갖고 여기 와서 이제 좀 공부도 하고 몸도 좀 추스리고 좀 휴양도 하시면서 요 지금 보이는 요 집, 예, 요 집을 그냥 사용하는 거는 무료로 사용하고 이렇게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렸었어요. 한번 올렸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하여튼 제가 오늘 또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해서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시면은 이 집은 무료로 사용합니다. 집은. 예, 집은 무료로 사용하는데 그 대신에 뭐 마당에 뭐 청소나 뭐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겠죠. 요거는 뒤에 모습입니다. 뒤에 모습이고 방은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방이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. 아궁지 불때기 돼 있습니다. 불때기 돼 있고 옛날 한옥처럼 지은 집입니다. 한옥처럼. 예. 안에는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안에는 이렇습니다. 이렇게 방이 이렇게 깨끗해요. 방이 깨끗하고 방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방이 이렇습니다. 지금 불을 안 켜갖고, 예. 깨끗하죠? 여기 스님이 지은 겁니다, 스님. 예, 그 스님들 원래 성격이 깔끔하잖아요. 예, 요것도 방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, 뭐, 이렇게 몸과 마음도 좀 추스리면서, 뭐, 이렇게 공부하기도 좋고, 또 뭐, 이렇게 하여튼 공부하기도 좋고, 뭐, 사색하기도 좋고, 여기가 오대산이니까. 여기서 오대산까지, 월정사까지, 저게 차로 가면은 한 2, 3분? 한 2분 걸리려나, 3분 걸리려나, 그렇습니다. 월정사까지 거리가. 굉장히 가까워요. 예. 그래서 여기 와서 그렇게 이 집은 무료로 사용하고, 집은 무료로 사용하는데, 아무래도 뭐 집에 와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뭐 마당에 풀도 좀 뽑고 그 정도 일은 해야 되겠죠. 지금 스님이 저기서 일하고 계십니다. 저기 이제 이렇게 본체를 요래 지어놓고 저기도 짓고 그런데 저기 법정스님 3대 제자가 될 뻔하다가 안 된 분이 또 같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예, 스님 동생분입니다. 친동생입니다. 친동생.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몰라요. 매일 일을 하고 계십니다. 매일 쉬는 날이 없어요. 예, 공부하고 일하고 그게 전부입니다.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. 여기는 아궁지입니다. 아궁지. 지금 이제 그 하는 중이라 갖고 저렇게 부뚜막 저걸 보고 정지 그러니까 여기 부뚜막이라 그러거든. 아궁지 불 떼고 저 이제 나중에 가마솥을 저기다 걸 겁니다.
벽은 요렇고. 그러니까 전부 흙하고 나무, 흙 재료가, 집 짓는 재료가. 예. 법정스님 3대 제자가 잘하면 될 수도 있었는데 안 된 분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. 예, 나중에 이제 제가 유튜브 하라 그랬거든. 나중에 유튜브 하나 만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있고, 저 위에 저쪽이 지금 보이는 저쪽이 진고개 쪽입니다. 진고개. 저 넘어가면 주문진, 뭐 양양, 강릉 경포대 다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쪽으로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는 그냥 마당 앞이 다 밭입니다. 마당 앞이. 이거는 저기 보이는 건 파. 여기 배추, 무, 파 이런 거 많이 심어요. 그리고 저기 올라가면은 집이 또 하나 있는데, 이건 뭐야, 굴뚝이다.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을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아궁지 불 때 같고, 저기서 굴뚝에서 연기가 풀풀풀풀 나오고 있습니다. 연기가. 예.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겨울이 추워갖고 물을 많이 떼야 됩니다. 물을 많이 떼야 돼요. 추워요 여기는. 오대산이